완연한 가을입니다. 늦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푸름을 그 자랑하던 나무들도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몹시 춥습니다. 여름에는 모두 푸른 잎사귀였지만 하늘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나무마다 아주 톡톡한 단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황분에게 아쉬워서 저는 사진기가 수고해가지고 다 찍어놨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보이시고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가을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막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인생의 바닥에서도 믿음이 변치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가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겁니다. 오늘 시를 한 편은 제목이 낙엽입니다. 낙엽.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 캠퍼스를 세워놓고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붓으로 그려내는 화가처럼 성령은 그 입김으로 잎사귀 하나하나 천국의 풍경처럼 채색하십니다. 가을바람 스칠 때마다 들려오는 나무들의 합창은 벅차는 감동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압니다. 잎사귀를 벗어버려야 함을. 마음에 떠오르는 음계들을 악보 위에 옮기듯 저 바람 오선지에 음표로 그려지고 노래해야 함을 압니다. 비록 땅에 떨어져 사람의 발에 밟히고 또 밟혀도 가을의 색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고귀한 자존심을 지키는 한 사람 바로 가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충만으로 임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은 참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 기업의 리더, 작게는 한 가정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기업과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리더가 있는 곳이라면 열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리더답지 못한 자가 서 있는 곳은 형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끝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5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리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23전 23승의 무패의 기록이나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전을 물리친 승리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매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 즉 미리 이겨놓고 싸운다는 성승구전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준비하고 싸웠습니다.
외군과의 전투에 앞서서 남해 안의 복잡한 지형과 지류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서도 현장 답사를 게을리지 않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부하들을 아꼈습니다. 승전 보고서를 올릴 때는 항상 부하들의 공을 앞세웠습니다. 또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들과 종들의 이름까지 세세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병사들과 함께 활쏘기나 바둑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작전 회의를 할 때에도 어부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었으며 적에 관한 정보나 지휘 방침들을 부하들에게 알려줌으로 서로 간의 믿음을 동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였으나 그는 낮은 자리에서 도와주고 섬김의 리더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모든 병사들을 하나되게 만들어서 23전 23승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의 삶으로 참된 리더십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에 대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며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를 가르쳐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바울은 예배소와 그 주변 도시의 성도들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경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직무나 책임이나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와 같이 온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으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힘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알맞은 은혜의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미련해서 알지 못할 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가족의 복을 주셔 자녀들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영적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귀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자, 나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 위로는 주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특징. 첫째로 그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 스페인의 화가, 여러분 아실 거, 고야의 그림 중에 이빨 사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교수형으로 죽은 남자의 입을 벌리고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장면을 매우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아주 사실로. 생각해봐요. 교수형으로 죽은 남자 입을 탁 벌리고서 여인이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에다가. 여인은 시체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죽은 자의 이빨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미신 중에 교수형을 당해 죽은 남자 이빨에는 마법의 힘이 들어있어서 그 이빨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이빨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입을 딱 벌리고 인간의 안간의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자기 성공과 욕망에 눈이 멀어져서 양심이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더 생각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애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탄식.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음한다. 성령이 왜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쓸모없고 내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은 내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항상 들어주셨어요.
항상 들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기쁘게 들어주신 것일까요? 4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뭐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언될지어다.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깨워서 참 진리의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다가 당당하게 의기 막 해도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증언이 안 돼. 증언이 안 된다고. 자기는 옳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막 생명이 흘러가야 돼. 더 크게 아멘. 막 은혜가 흘러가야 돼. 누가 보러, 이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그러면 이것이 권사님과 나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야. 네? 뭐라고? 아니야. 그 괜찮아. 그 사람 왜 그래? 근데 교회를 휘둘러가지고 뿌리채 뽑는다면 2단이냐 8단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휘청한다면 이거는 2단 8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생명. 아멘. 그래서 호흡할 때 이 생명 흘러가야 돼. 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자요, 독실한 성도였던 토마스 모어가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재판장은 사형 선고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법에 의거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재판장은 토마스 모어에게 마치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어는 성경에 보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스데반과 바울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서로 몹시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재판장님, 당신도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데반과 바울처럼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감격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모호는 웃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사 은혜 안에 주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인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을, 자녀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친구, 나의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 야야, 빨리 전도해야지. 아니, 아직 젊으니까 믿겠지 뭐.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습관이 믿을 거야. 내 세월이 가운데 우리 가는 거야. 이 아들은 주님 앞에 안 와. 근데 기차 철로 건너다가 쳐서 죽었어. 우리는 미룰 게 따로 있어. 미루면 안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버려 둬. 지가 알아서 오겠지.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우리 가족들,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요. 그것이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경륜이라는 말의 헬라 단어를 보면요, 가정을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를 관리하다? 가정을 관리하다. 자, 마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를 삼고 모든 일을 맡겼을 때 그가 흉년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고 행동한 것처럼 은혜 경륜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과 능력과 은사, 영적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달란트를 가지고 다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아, 많이 남겼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딱 맡겼습니다. 그 종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믿고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어요? 달란트를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와서 주인은 종들을 또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착하다란 말은 아가소수라는 뜻으로 선하다는 의미이고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땅에 묻어둠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두 달란트를 주셨든지 다섯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뭐?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못 받았나 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 저 사람 뭐 이거 필요 없어. 내게 주시고 내가 감당하는 거야. 주신 만큼 성전 청소하라면 그거 주신 만큼 하면 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가 돼야 돼. 그럼 그런 자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화평한 관계를 맞아.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게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빗자루 하나를 줬던, 삽을 하나 줬던, 꽃게이를 줬던, 호미를 줬던, 이 사명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걸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최선. 그저 지금 상황이 이거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분별의 영을 받을 저다. 이거요, 이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이런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의 관심은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서 행동하는지를 주목해 바라보셨어요. 주인의 이 테스트에 합격만 한다면 주인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더 많이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예요. 누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착하고 충성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묻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속에 막 악이 있고 이기적이 있고 교만이 있고 막 시기절도 있어. 이건 착한 종이 아니에요.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새깁시다. 다시 한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새깁시다.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번을 결단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그하는 삶의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2장 1절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와 막 능력받고 담대하게 막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능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능력도 받고 회개도 되고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형식적인 신앙, 아이고 이거 물러가야 돼, 마음이 없는 신앙을 소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사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 와 사람 보이기에 좋고 인기 끄는 것들, 어느 그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신앙 오늘 소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하시사 앞으로 왜 거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자는 막 자라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간다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하고 악합니다. 세계적으로 위험합니다. 지진 일어나고 포항에도 엄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쪄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복되게 하리라. 뭐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로 타오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남기고 더 큰 은혜 경륜을 담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